일단 호흡부터 맞춰볼게요. 아, 네. 김상혁, 은혁의 오빠네 라디오. 아 좋다. 잘 맞네. 간단한데. 네네, 그치 간단하죠. 별거 없는데. 근데 딘딘 씨랑 저랑은 맨날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. 아, 딘딘이 잘못했네. 네.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. 네. 어떤 노래로 문을 열었죠? 아, 굉장한 노래죠. 네, 네 슈퍼주니어의. 아 직접 하려니까. 네, 네. 슈퍼클랩으로. 네, 문을 슈퍼박수. 네, 알았습니다. 네, 싱가포르 갔다가 어제 아침에 오신 거죠? 그렇습니다. 어제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어제 아침에 도착해서. 솔직히 아직 시차 적응이 네. 안 됐다. 시차 적응이요? 네, 네. 근데 거의 한 시간밖에 시차가 안 나서. 그래? 아, 나 해외하면 일단은 약간 북미 이쪽 생각나고. 네, 한 시간밖에 시차가 네네. 안 나서. 아, 바로 적응됐군요. 네, 적응 중이에요 지금. 네네네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네. 그래도 막상 와서 DJ석에 또 오랜만에 네. 또 앉는 건데. 어,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. 어때요? 옛날에 K본부에서. 그렇죠, 그렇죠. 키스 더 라디오. 어, 네. 맞아요. 저도 자주 듣던 프로였는데. 아, 정말요. 어때요? 몇 번 나오셨었잖아요, 그리고. 저는 아닐 걸 거예요. 어? 저는 한 네. 번도 안 나오셨다고요? 네, 약간 좀 약간 쉴 때. 아, 그러셨다. 네, 네. 은혁 씨, 다들 네, 기억에 오류가 다 있으니까. 아, 왜냐면은 제 기억나는 게 10년 전쯤에 네네네네. 이제 떴다 그녀라는 프로그램. 그쵸, M사에서 네. 하던 프로를 형이랑 같이 했었어가지고. 같이 저희가 그쵸 고정으로 맞아요. 하면서 네. 되게 좀 친하게 지냈다가 어. 제가 또 이제 한 3회부터인가 또 하차를 해갖고. 또 그런 얘기를 또 네네네네. 즐거웠던 얘기를 네네. 즐거운 네.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웠습니다. 네.